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 노우 5 시간입니다. 드디어 새로운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이 공개가 됐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의 가격과 기능이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관련해서 수혜주들의 주가의 변동성이 나오면서 오늘 발표됐던 신제품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6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총 기존대로 네 가지 모델로 진행이 됩니다. 아이폰과 아이폰 플러스 그리고 프로모델과 프로맥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아이폰 16 프로의 가격이 $999로 시작을 하면서 지난해와 가격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이번 아이폰에는 이 항공 우주 등급의 알루미늄 소재가 사용이 됐다라고 하고요. 색상은 검정과 흰색, 핑크 청록, 군청 등의 색상으로 출시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기능은 카메라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폰 16부터는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 신규로 장착이 되는데요. 한 번의 클릭만으로도 카메라의 즉시 액세스가 가능하고 또 손가락으로 슬라이드를 해서 다양한 카메라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달 6월 공개됐던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은 이날 추가로 공개된 게 거의 없었다라는 부분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 베타 기능은 일단 다음 달 미국에서 영어 버전으로 먼저 출시가 되고요. 12월에는 영국에서 동일하게 영어 버전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국어와 프랑스어 그리고 일본어가 출시가 되는데 그 안에서 아직 한국어 버전은 출시 계획이 미정이니만큼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각국에서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통과돼야 되는 만큼 시장에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폰 16은 오는 13일부터 사전 예약 가능하고요. 오프라인 판매는 2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국 역시 이번에 처음으로 1차 출시 국가에 포함이 돼서 20일부터 직접 매장에서 아이폰 16을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또 이날 같이 공개됐던 애플의 이 애플워치 10 같은 경우도 이 전작보다도 10%가 더 얇아진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더 얇아졌지만 디스플레이는 더 커졌다라고 하는데요. 비스듬히 애플워치를 바라볼 때 화면 같은 경우도 40%가 더 밝아졌다라고 하네요.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16 출시를 두고 이제 그동안 성장이 부진했던 부분에 다시금 매출로 인식이 돼서 주가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것 같은데 이 주가 측면에서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이 애플의 주가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에 마무리가 됐었는데 장중에 낙폭이 있었던 부분을 감안하자면 나름 힘을 잘 내줬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 는 현재 애플의 주가를 놓고 긍정적인 입장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애플 소식에 정통한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4년 넘게 아이폰이 교체되지 않은 수요가 3억대가량 있기 때문에 아이폰 교체 수요를 자극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다만 문제는 가격 책정에 있습니다. 애플이 지난해 아이폰 15를 발표할 때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둔화를 대대적인 가격 인하를 통해서 회복을 시켰는데 만약 이번에도 동일하게 큰 폭의 가격 조정이 없으면 매출단에서는 큰 성장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파이퍼 샌들러의 맷 페럴 같은 경우도 이 가격 상승이 잠재적인 슈퍼 사이클에도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AI 기능을 지원하는 필요한 내부 하드웨어 비용은 가격 인상이 필요하긴 하지만 동시에 미국 소비자들의 재량 지출이 둔화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경쟁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또 무한 분석가 같은 경우는 애플 투자자들이 보통 아이폰 새 모델 출시 시점에 세론으로 이 뉴스에 판다라는 관점의 패턴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주의해보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는 과거에는 아이폰이 새 모델 출시하고 나서 주가가 하락되는 패턴을 보여왔는데 보통은 한 달에서 두 달 동안 이 해당 구간에서 지속적인 등락을 오가다가 가격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해봤을 때 이 앞으로 오는 두 달 동안도 애플의 주가가 부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함께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애플의 주가 같은 경우는 이달 들어서는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세계적인 호재가 또 전해져서 크게 애플의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는 이상 아이폰 16과 관련된 추가적인 가격 급등은 나오기 어렵다라는 평가가 시장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수혜주들은 대략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 이 애플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내일 새벽에도 함께 저희와 소식을 챙겨보시죠. 네,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뉴욕 증시를 강하게 이끌었던 엔비디아 월가에서는 이제 조금씩 쿨다운되는 멘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앞으로는 미국 증시 안에서의 주도력이 약해질 수도 있다라는 입장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M7 안에서도 대장주로 시장을 이끌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다른 대형 기술주들과 큰 차이가 없는 보편적인 종목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시각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티은행이 해당 내용을 보고서를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지난 1년 반 동안 주식시장은 사실상 엔비디아가 S&P500의 전반적인 수익 성장을 이끌어왔고 또 주식시장의 인공지능 플레이에 대한 관심을 촉발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앞으로 엔비디아가 더 큰 수익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S&P500의 수익 성장과 과거와 동일한 수준의 영향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시장을 풀이하고 있는데요. 이 엔비디아가 굉장하지는 않아도 탄탄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도 매도가 이번에 나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AI 핵심 기업으로서의 지위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신호로 풀이해야 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주식에 대한 비중 확대 등급을 고수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물론 매출 총 이익이 약간 감소할 가능성은 있지만 향후 이익 증가의 급격한 둔화에 대한 우려는 과장된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간밤 다행히도 엔비디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월가 안에서도 갈수록 더 극명하게 시각이 나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엔비디아의 흐름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계속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일본의 파나소닉이 전기차용 4680 배터리의 양산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캐즘과 관련된 우려감이 커지고 있지만 일본 안에서는 전기차용 배터리의 출하량과 공급을 더 확대시키기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공장을 개조해서 4680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주요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 배터리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해왔는데요. 이 기존에 있던 공장에서 추가적으로 직원들을 투입해서 새로운 신형 배터리 내년 3월까지 개발하고 생산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전기차 캐즘과 관련해서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전개되는지 체크해보시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미국의 TV 대선 토론이 있죠. 이 월가에서도 트럼프가 만약 승리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연말에는 9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면서 코인을 위해서는 트럼프가 당선이 돼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간밤에는 긍정적인 가격 상승을 보이면서 5만 6천 달러까지 회복을 해줬는데 오늘 대선 토론을 놓고 코인 시장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